또 뭔데? 사장님, 사무실 월세 독촉 전화인데요. 아, 알았다고 해요. 근데 은행 대출권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이미 여신 한도를 초과했답니다. 아, 젠장.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구만. 사장님, 세금 연체권 때문에 세무서에서 연락 달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알고 있으니까 그만 퇴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나야. 아, 당신도 참, 내가 돈이 있으면 어찌 안 주겠는가. 끊어, 지금 바빠. 아, 진짜 모든 게 꽉 막혀있구만. 아, 누구 한 사람이 고충을 알아준 사람도 없고, 정말, 아, 정말 답답해 죽겠네. 에이. 에이. 난 몰라요. 아, 진짜. 일철 그렇게 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집을 꺾을 것 같아? 아, 진짜. 내가 그래서 예수쟁이들하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웬일이세요? 아니 사장님, 오랜만인데요. 갑자기 대금 때문에.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대표님한테 그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서 여기 왔거든요. 한번, 네? 예, 한번 잠깐 제가 이리 오시죠. 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번 워크숍은 뜻밖의 귀한 VIP를 만나서 더욱 값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분과별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계신 이 대표님도 저희 과무실임실 만나서 참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각 분과 소비와 미션에 관한 조명사 자료를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언제나 형통했던 요셉을 사랑하는 강화문지의 기도분과 위원장 이준호입니다. 우리 강화문지의 기도분과는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과 영성이 충만하신 대표님들로 구성된 믿음에 기도하는 분과입니다. 매주 조차를 통해서 강화문지의 회원들의 기도 제목을 취합해서 한 분 한 분의 성함과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 양육분과 위원장 남기석입니다. 지금 명동에 와 있는데요. 이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전도 양육분과 회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더십분과 위원장 정진사입니다. 리더십분과는 일터와 가정,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역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터 사역분과 김경선 위원장입니다. 직장 방문 기부회를 통해 회원님들의 사업장이 킹덤 컴퍼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 시대 시청자님과는 하나님의 꿈이자 제 미래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배움과 사귐,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감 시대 시청자님과 화이팅! CBMC는 축복의 통로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공의 우물. 세 번째는 신심을 깊게 할 수 있는 이 센터죠. 광화문 CBMC의 장점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해주신다면? 세 가지라니 귀장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회원들이 전부 다 에너자이들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다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시죠. 그래서 비즈니스 하다가 여러 상황 생기면 회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이건우 목사님하고 청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참 좋으시죠. 굉장히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저희 이제 새로운 그 VIP 회원들을 모시게 될 텐데 네. 그분들께 조언을 주신다. 조언요. 저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뭐 힘들었던 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아침 일찍.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습관을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일어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여튼 3개월 동안 무조건 빨리 일어나는 습관을 했어요. 네, 3개월 동안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플러그인 되고 싶으면 하여튼 무조건 3개월 동안은 이 빨리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날 붙잡아준 주님의 사랑 오 놀라운 주 날 안아준 나의 모든 행동 중에 품 안에서 평화 자, 레디. 도. 지금 시간이 된가? 다시. 자, 이건 오크숍은.
처음 받으세요.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